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신의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딜레마전 사건 관련된 최초의 무죄 판결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이전에 또 그런 판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최초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주신 우리 정승원 변호사입니다. 여기서 차로를 살짝 변경해서 가는데 앞에 어떤 차가 들어오고, 꽝! 근데 고로고님이 저한테, 변호사님, 이거 신호위반이에요? 오, 아니에요. 1심에서 이렇게 진짜 명문의 판결이 나오다니.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모든 운전자를 위해서 획기적인 대사건이었어요. 어떻게 이경님이 그 사무실 찾아오셨어요? 이경 씨가 맨 처음부터 이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신 건 아니고요. 경찰 수사는 이제 본인이 혼자 가시고 그렇게 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이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셨고, 운전자 보험을 드셨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 그 검토가 필요해서 일단 약식 기소는 된 상황이었고 약식 명령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식 명령이 이제 되기 전에 이제 정식 재판을 받고 싶다, 그거를 이제 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식 재판으로 이제 회부되고 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수임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 그게 제가 궁금했었는데요. 네. 검사가 약식 기소했었다가 네, 부약식했다가 맞습니다. 우리가 약식 명령 오기 전에 법원에다 우리가 정식 재판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판사가 바로 보냈나요? 아니면 검사가 그 약식 기소한 것을 취하하고 다시 기소해 정식 기소했나요? 이제 판사가 정식 재판으로 이제 회부하겠다고 그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아, 그랬나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운전자 보험은 정식 기소됐을 때만 운전자 보험에서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이 되고요. 약식 기소됐을 때는, 약식 기소된 경우는 안 되거든요. 우리 이경 씨는 그게 어떻게 해서 이게 운전자 보험이 됐나요? 그랬더니, 검사가 약식 기소했던 것을 취하하고 정식 기소를 해줬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법원에서 바로 넘겼군요. 그 약식 명령이 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의견서를 이제 제출을 해서 이제 정식 재판 직권으로 이제 넘겨달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야, 저도 하나 배웠어요. 이 보험 관련, 자동차 보험 관련된 거,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이와 관련된 걸 하다 보면은 되고 안 되고 딱딱딱딱 구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판사가, 아, 이거는 다툴 여지가 있다. 이건 정식 재판 청구가 아니라 이것은 통상해부죠, 그죠? 네, 통상해부. 아, 맞습니다. 통상해부를 해줬군요. 아, 통상해부가 되면은 약식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아, 벌금형으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가 아니고 통상해부했으면 이것은 정식 기소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제가 형사사건 안한 지가 오래돼갖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딜레마존이 뭔지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딜레마존, 같이 보실까요? 딜레마존이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녹색실에 가고 있죠?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랑 쾅!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나는 정상적으로 갔어요. 정상적으로 갔는데, 그런데 녹색실에 갔는데 오토바이랑 쾅! 이 사고. 오토바이는 완전히 신호위반이에요. 근데 경찰관이 둘다 신호위반이라는 거예요. 왜 신호위반인가? 그랬더니, 아, 잘 봐봐, 잘 봐봐. 여기서 블박차가 들어갈 때, 아직이네. 아직 녹색 신호네, 그죠? 아직 녹색신데, 조금만 더 가볼까요? 녹색, 아, 황색이네. 지금 황색이에요. 자, 황색인데 정지선이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차는 요거보다 한 2m 뒤에 있어요. 뭐 짧을 때는 1m든지 2m 뒤에 있어요. 봐라. 황색불인데 너왜 정차로 여기 멈추지 않고 왜 그냥 들어갔느냐? 그러면서 경찰은 이걸 신호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둘다 신호위반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황색불이 켜지면은 정지선 또는 그 교차로에 멈춰야 되고, 차가 교차로에 일부라도 통과해서 진입돼 있으면 빨리 빠져나가도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는 정지선이 있기 때문에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는데 이거 멈출 수 있을까요? 속도상으로 봐서 멈추면 됩니다.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교차로는 어디냐면은 요걸 좀더 지나서
여기부터 교차로 여기 네모 이렇게 네모원 네모 그려져 있는 거 여기도 멈출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발전 속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정선에 멈춰야 되는데 안 멈췄느냐. 그리고 또 나가서 정지선은 못 멈추다도 교차로에는 멈췄었는데 왜 못 멈췄느냐. 그래서 신호 위반이라는 겁니다. 우리 고로고님 사건도 똑같습니다. 고로고님 사건을 찾아보겠습니다. 타다에, 그러니까 카니발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카니발. 네. 들어가고 있는데 녹색 신호예요. 제한속도 60이었고요. 여기에서 황색색으로 바뀌는데 이차랑 자 다시 이때 바뀌네요. 예, 요속도 여기까지 거리가 한 5m 될까요? 예, 보이는 거는 한 3m 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 5m 될 겁니다. 여기 황색 신호. 근데 요 차 한 대가 이렇게 해서 요 앞으로 좌회전 시키게 하려고 쏙 들어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저 차가 지금 들어오네, 그죠? 네. 지금 들어와서 딱 서 있어요. 네. 딱 서 있고,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서 있었죠? 맞습니다. 여기, 가상의 중앙선을 조금 넘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고 났을 때도 아직까지 황색. 그죠? 네, 맞습니다. 부딪힌 다음에도 황색이에요. 네. 예. 이 사고. 부딪힌 다음에도 황색. 네. 그런데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했죠, 이거를? 이제 뭐 신호위반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했고, 이제 또 이제 일반적인 딜레마 존하고 다르게 제가 기록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거는 뭐냐면, 이제 이경 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카니발에 이제 승객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제 50km 속도로 해서 이제 가다가 이제 갑자기 멈췄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승객이 또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멈춰서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또 변론 요지서에 또. 아, 그것도 변호사님 예.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자, 이 사고에 있어서요, 그 당시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거는 어떤 내용들이었었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제 많은 양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호위반인지,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시위반인지. 중앙선 넘어갔는지. 예, 그거에 예.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이제 상대 차량도 중앙선 위반이라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검찰 측에서는 상대방 측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선 침범 관련해서는 특별히 판단하지 않고 이제 뭐 지시 위반은 아니다 그런 취지로 해서 상대는 이제 빠졌고요. 네. 빠졌는데 네. 자 도로교통공단에서 우리에 대해서 네. 속도 분석만 했습니까? 아니면은 네. 정지선에서 저 황색불로 바뀌었을 때 네. 그때 내 차의 위치에서 정지선까지 거리 네. 또 그 교차로 네모 박스까지 거리 네. 그 사고 지점까지 거리 그것도 다 분석이 됐습니까? 이제 주로 이제 속도 분석이 많았고요. 속도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예. 그 황색불로 바뀌는 그 순간 내 차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 지금 황색불로 바뀌었을 때 실질적으로 내 차는 정지선에서 몇 메타 되는 지점에 서 있었느냐. 네. 그거를 파악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여기 네모 박스 예. 교차로 요때 교차로 시작된 데까지 몇 메타냐. 그거를 분석했어야 되고 그리고 저기 정지선에서 사고 지점까지 즉 네.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에 네. 정지선에 사고 지점 하면은 블박차 위치에서 사고 지점까지가 몇 미터인지 나오겠죠. 네, 그것까지 같이 분석이 됐어야 되는데 그건 안 돼 있죠. 네, 제가 본 바로는 이제 그 세세하게는 안 돼 있었는데 예. 근데 판결문에는 그냥 다 들어 있어요. 네. 판결문에는 요때 정지선까지 약 5m다. 네. 그리고 또 정지선에서 여기 횡단보도까지가 네. 28m다. 네. 근데 그 차는 횡단보도보다 앞에 와서 있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블박차 속도는 시속 58.8이었다. 네. 58.8이면은 정지 거리가 약 30m 된다. 네. 그러면 이건 못 피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판사가 판결문에 써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도로교통단의 분석성이 그런 건 없는데 어떻게 판사가 이렇게 판결문에 썼죠? 맨 처음에 이제 이경 씨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이제 변호사님 뭐 TV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께서 분석해 주신 그거를 이제 조금 참고를 해서 제가 변론 요지서를 썼습니다. 예. 근데 판사가 네.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 판결에 써놨어요? 네, 맞습니다. 판사님께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세하게 봐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작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판정에서
이 동영상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보시고 어허. 예 같이 시청을 한 다음에 이제 뭐 결심을 하셨거든요. 제가 나왔을 때. 예. 그럼 판사님께서 네. 상당히 세세하게 네. 심리를 하셨네요. 맞습니다. 예. 재판은 몇 번 진행했나요? 재판은 한 번만 진행했습니다. 한 번에? 예. 그럼 그 전에 미리 변론문서를 미리 써내셨어요? 이전에 이제 기본 사건 관련해서 이제 뭐 정식 재판으로 직권으로 해부해달라는 그 의견서를 쓰면서 간단한 걸 냈고 변론 요지서는 이제 변론을 하면서 냈습니다. 아 변론 하면서 말로도 하고 네. 간략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또 써내시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어, 그 판결문에 네. 에, 이 도저히 정지 거리가 안 된다, 멈출 수 있는 거리가 안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네. 사고 난 다음에도 황색 신호였다는 것하고 네. 그리고 어차피 급제동했더라도 사고는 날 수 있었다는 것하고 네. 그런 건 저도 이제 지난번에 방송했던 내일 방송에서 제가 한번 설명했었는데요. 거기에 네. 변호사님께서 네. 정 변호사님께서 승객이 다섯 명 타고 있었는데 거기서 급제동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네. 그리고 황색불에 황색불 켰다 해서 끽 하는 경우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신호가 들어오면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네. 근데 거기서 급하게 브레이크 잡으면 뭐 온 동네 전부 다 끽끽끽끽 네, 맞습니다.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은 얼마로 생각하셨어요? 무죄 뭐 몇 퍼센트라고까지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이제 맡겨진 사건이고 그것 뭐 제 뭐 법 논리나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뭐 그 믿음을 갖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1심에서는 1심 판결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대로 같이 제가 1심 판결을 긁어올게요.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판결문 고르고 지난 9월 10일 날 판결인데요.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어? 무죄인데 왜 공소 기각이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운전,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12대 중과실이 아닌 한 이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데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공소 제기를 했다면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뭐 법률 절차에 이제 위배하기 때문에 이제 공소 기각한다는 이제 판결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신호 위반 여부를 네. 따져야 되는데 신호 위반은 아니다. 신호 네. 위반했는데 무죄를 선고해야 돼. 신호 위반이 빠지면은 결국은 네. 신호 위반 아니면은 단순 네. 부상 사고 아니냐. 그럼 공소권이 없는데 왜 공소를 제기했느냐. 공소권 없는 걸 공소제기했으니까 공소기각한다. 그래서 형식적인 판단을 먼저 했고 공소권 공소기각 판단하면서 무죄는 저 뒤에 이유에 써줍니다. 그 주문에는 대표소 형식적인 걸 먼저 써주는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도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공소권 없음 결정하는 게요. 형식적 판단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니발 승합체 운전자인데요. 여기에서 공소 사실에는 50km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58.8이었다고 합니다.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했다. 그래서 렉서스 운전자와 그 딸이 다쳤죠. 딸이 다쳤고요. 2주간에. 그러면 내가 신호 위반을 해서 2주. 그때 벌금 얼마에 기소됐었죠? 70만 원. 70만 원에 약속 기소됐었죠? 네, 맞습니다. 예, 보통 1주당 한... 벌금이 예전에는 30만에서 지금은 50만원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2주 플러스 2주면은 큰 거 2주 나머지 반만 합니다. 3주 정도로 보는데요. 3주면은 벌금이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될 수 있는데 억울한 면도 있어서 그래서 네. 벌금 70만원이 그렇게 이제 공소 제기됐었습니다. 무죄. 자 타다에 승객 5명을 태우고 있었다. 58.8km다. 제한속도는 60이고요. 교차로를 약 5m 앞둔 상황에서 이것은 판사가 판단한 거지, 그죠? 맞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네.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통과했다. 그런데 상대차는 그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차로 들어오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와 있었다. 네. 예, 정차 중이었다. 그런데 네. 조금씩 움직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고 당시에도 황색 신호였다. 사고 당시도 황색 신호이고 사고라고 좀 있다가도 황색 신호였다. 그렇다면 과연 신호 위반이냐 하여튼 볼 수 있겠느냐. 내가 볼 때는 판사 볼 때 신호 위반 아니다. 그리고 달리 또 신호 위반 사고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검사의 증거를 다 봐도 신호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또 다른 증거를 보더라도 신호 위반은 볼 수가 없다. 58.8로 달리던 피고 차량이 황색 신호로 변경했을 때 급제동하는데 약 30m가 필요하다. 판사가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 예. 황색 신호로 변경되는 순간 급제동했다 그러면
정지선까지 5m. 피고 차량과 정지선까지 5m고 정지선에서 다음에 횡단보도까지 28m다. 그럼 30m 필요한데 거의 횡단보도 앞까지 가야 된다. 근데 상대 차는 횡단보도보다 앞에 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어차피 부딪힌다. 네. 그래서 피고 차량은 교차로 거의 통과하거나 또는 어중간하게 거의 교차로 한 3분의 2, 4분의 3 지난 다음에 거기서 뭐 그 지점이 바로 상대 차예요. 자, 황색 신호일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된다. 이미 교차로에 차량이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는 신속히 밖으로 나가야 된다. 만일 황색 신호로 변경되는 순간 급제동했다면 급제동하더라도 도저히 멈출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교차로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이미 교차로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명백하잖아요. 왜?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니까.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럼 교차로에 들어가게 되면은 교차로에 들어 서 있으면 다음에 신호 바뀔 때 더 복잡하지 않느냐. 빨리 밖으로 빠져주는 것이 옳다. 따라서 황색 신호로 변경된 순간 차량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 거 정지선에도 멈출 수 없었고 교차로 내부 박스에도 멈출 수 없고 이미 교차로 들어왔다. 그럼 빠져나가야지. 신호 위반은 볼 수 없다. 네. 예. 또 여러 명이 타고 있었다. 급제동했으면 오히려 승객들이 다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 정승원 변호사님께서 또 변론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는 신호 위반 아니다. 그래서 범죄 증명이 없다.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신호 위반이 아니면 일반 부상사고죠. 공소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건 무죄 판결입니다. 무죄 판결인데 겉에 공소기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는 무죄 판결을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호 위반이 빠진다. 신호 위반은 빼면 나머지는 총업범이 들어있다. 일반 교통사고다. 12대 예외사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소권 없다. 공소기각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아주 멋진 판결문인데요. 그런데 검사가 항소했죠? 네, 맞습니다. 항소심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검찰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 이유서를 낸 걸 제가 봤는데요. 근데 일단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이유로 하고 있고요. 예. 또 제가 이제 그럼 검사를 쓸 수 있대요? 시행 규칙에? 그거는 뭐 거의 이제 뭐 재량이 없다 뭐 이런 재량이 없다고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아니 어떻게 예. 시속 58.8로 가는데 그때 예. 황색 신호 바뀌었는데 거기서 5m 앞에 검사는 쓸 수 있고 네. 그리고 거기서 몇 m 더 가나 보겠습니다. 네. 교차로까지 교차로 네모 박스까지 네. 자 여기에서 지금 바뀌었어요. 그리고 교차로 네모 박스 바로네 바로. 아니 여기 보세요. 우리 쪽은 횡단보도가 없어요. 횡단보도 없으면 바로 네모 박스는 바로 네모 박스 이 네모 박스 요거. 바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황색불로 바뀔 때 블박차의 위치에서 정지선까지는 5m, 네. 교차로 네모 박스까지는 한 7m, 7, 8m밖에 안 되는데 네. 그때는 브레이크가 눌려지기도 전인데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는 예. 무조건 서야 된다는 거죠. 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뭐 예외가 없다는 예외가 없다. 예,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고 또 어떤 이제 대법원 판결을 하나 더 인용을 하고 있는데 예. 그 판결에서도 뭐 선택할 여지가 없이 무조건 서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 있는데 그건 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하급심을 살펴보세요. 네. 하급심을 살펴보면은 네. 지금하고 다를 거예요. 네. 하급심은 신호가 바뀌면 멈춰야 된다. 어떤 뭐 이유를 불문하면 멈춰야 되는데 근데 멈출 수 있을 때. 네, 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항상 네. 그 밑에 하급심을 봐야 돼요. 네. 이제 하급심이라서 이제 항소심 판결 경우에 따라서 1심 판결까지 봐야 되겠죠. 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하급심 판결을 검색이 안 되면 따로 신청해서 네. 그래서 그래야 이 사건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보통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검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다 들이미는데 하급심 판결을 보지 않고 들이미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근데 문제는요.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멈췄어야 되는데 시행규칙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지켰었는데 지키지 못한 거 신호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항소했는데 네. 그럼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사분들이? 제 생각에는 뭐 1심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크게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야죠. 네. 조금이라도 다르면 안 되지. 네. 예. 예, 완전 똑같을 것입니다.
똑같아야죠. 예. 그러려면 뭘 더 입증해야 되겠어요? 항소심에서. 이제 검찰 측에서 항소 유서를 이제 했으니까 이제 뭐 제시한 뭐 판결문을 또 분석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이 사안에 완전히 적용되는 판결이 아니라는 점과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시행 규칙 그것도 정말 뭐 예외 없는 규칙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쪽도 네. 중요한데요. 네네. 제가 아까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할 때 속도만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항소심이 이게 필요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황색 신호로 바뀌는 그 순간 이때 조금 더 뒤네 이때 여기서부터 차가 실질적으로 여기쯤 있어요. 한 2m 뒤에. 요거 정확히 몇 m냐 정선까지. 네. 그 다음에 교차로 네모 박스 시작되는 데까지 몇 m냐.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사고 지점까지 몇 m냐. 그거를 판단해야 돼요. 그거를 분석해야 돼. 네. 그리고 그 당시 속도는 이미 분석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도로교통공단에다가 도로교통공단은 민사에서는 분석을 안 해줘요. 네. 형사에서. 즉 네.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사고 분석해달라고 네. 분석을 해주는데요. 네. 지난번에 분석했던 몇 번 그 일회번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건 관련해서 네. 그때 속도는 분석됐는데 네. 그 현장에도 나가고 뭐 드론도 띄우고 그랬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네. 블랙박스 차량의 위치, 황색불 켜질 때 내 위치에서 정지선까지 몇 미터 남았느냐. 네. 그리고 교차로라서 그 교차로 크로스되는 부분, 네. 이 크로스되는 부분에 두 교차로가 이렇게 돼서 요게 교차로거든요. 네온 박스. 요 네온 박스. 그럼 정지선은 여기쯤 있었을 거라고요. 네. 그럼 정지선까지 내 차가 여기 있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냐? 요 A. 그다음에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B. 그리고 사고 지점까지. 사고 지점 여기쯤이잖아요. 네. 횡단보도가 여기 있었으니까 좀 나와 있었잖아요. 네. 여기까지 C. ABC가 몇 메타냐? 예. 그리고 황색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곧바로 브레이크 잡았다 그러면 블박차는 어디쯤에 서게 되느냐? 정지거리가 몇 메타냐? 정지거리 지난번에도 판사가 설명한 게 약 30m라 했지만 예. 다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예. 반응 거리 그리고 반응 시간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봅니까?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어떤 그 이 분석하는 요원은 그 0.7초로 보는 사람도 있고 1초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럼 일반적으로 반응 시간을 얼마로 봅니까? 아, 이 판결문에 보면은 0.7초로 나오는 것도 있고 1초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이제 판결문 찾아야 돼요. 네. 반응 시간 0.7초에서 옛날 판결은 0.7초짜리들이 있어. 네. 근데 요즘 판결은 1초짜리들도 있어. 네. 나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럼 그런 판결을 찾아갖고 그래서 반응 시간이 얼마로 봅니까? 네. 브레이크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반대까지 반응 시간. 그럼 거기에 따른 그 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감안할 때 과연 이때 곧바로 브레이크 잡았던 블박차는 어디에 서게 됩니까? 그러면 만약 블박차 여기에 서게 된다. C보다 D가 더 크다? 그럼 이미 상황을 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아주 쉬워. 그건 네. 다른 데서 안 해줘요. 예. 도로교통공단에서 지난번에 했으니까 이번에 한 번만 더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조회에서 블박차 있던 데서부터 정선까지 거리 A. 네. 그 다음에 네모박스까지 B. 그 다음에 사고 장소까지 C. 그리고 내가 곧바로 브레이크 잡았으면 내가 몇 메타 거리냐? 몇 메타의 정지거리가 되느냐? 네. 그거 분석하면은 판사가, 오,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 곧바로 브레이크 잡았어도 못 피하는구나. 이미 부딪히게 되는구나. 네. 그럼 판사가, 그럼 브레이크 안 잡은 게 아니네. 급히 브레이크 잡았어도 마찬가지네. 그리고 도저히 멈출 수가 없네. 그럼 무죄 나오겠죠. 맞습니다. 보다 더 과학적으로 나오겠죠. 예. 1심에는 판사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했지만은 그것을 판사는 뭔가를 갖다 이 자료가 있어야 돼. 자료를 끌어다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의하면 그것도 끌어서야 돼. 네. 근데 이 고로고 사건, 이경 사건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이경님 사건 누가 내용 제일 잘 알아요? 네,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그죠? 예. 그럼 항소심 누가 해야 돼요? 제가 맡아서 할 생각입니다. 고로고님 돈 없어요. 뭐 무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제 대표님께서도 이제 제 선택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이심도 이제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네. 나중에 진행하시다가 네. 아 좀 아 그
내가 조금 옆에서 훈수가 필요하면 나한테 SOS 하세요.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도와주는 거예요? 예. 이제는 정성환 변호사님 별명은 딜레마존이야. 딜레마존. 네. 네, 딜레마 변호사님. 네. 예. 이 사건 판결, 이 판결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 받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검사가 또 상고해야 됩니다. 네. 대법원 가서 확실하게 딜레마존 이게 한문철 이론이에요. 예. 예. 한문철 이론을 우리 정성환 변호사님께서 집대성하시는 거야. 사건 진행하면서도 이제 변호사님 뭐 의견과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영상도 보고 하면서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예. 아 근데 예. 이게 무료 변론 이게 쉽지 않은데. 예. 어? 그렇죠. 근데 뭐 일단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력과 에너지를 이제 많이 쏟은 상황이라 이제 뭐 추가로 하는 데는 또 이제 금방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이미 지금 준비 다 토대가 돼 있고 여기다가 네. 몇 가지만 네. 이렇게 체크해서 하면 네. 되니까요. 네. 아, 그리고 우리 이경님께서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변호사님 하신 거 있어요? 별로 하신 거 없어요. 어떻게 서운했죠? 예, 뭐 아무래도 누구나 서운한 상황이죠. 예. 근데 우리 이경님, 예. 고로고님 예. 내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길만 알려드리지. 저는 형사사건도 안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직접 법원에서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것보다 더 열심히 거기 타고 있던 승객들 다칠 것까지 감안해서 멋지게 변론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경님의 그 딜레마존 판결 그것은 어쩌면은 약식 명령으로 나갔다가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었는데 거의 정식 재판 청구해서 힘들게 할 수도 있었는데 판사한테 이거 통상 해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고 거기서부터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아 이게 통상 해보되면은 판사들도 새로운 각도로 보거든요. 네. 이거 지난번에 판사 문제가 있다고 보냈으니까 잘 봐야지. 네. 그래서 또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 내 이름이 어딘가 남는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정승원 변호사님께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은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네. 또 그리 될 수도 있어요. 네. 시청자분들께 딜레마전 관련해서 진짜 관심들이 참 많으신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 사건을 맡게 됐는데요. 뭐 딜레마존 관련해서는 누구나 이 상황을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해야 되나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이 사건을 담당했고요. 이제 끝까지 이경 씨 사건을 잘 맡아서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네.